서울 시내 자사고 8곳을 탈락시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번에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 등 특목고까지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사고는 이제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됐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자사고 체제로는 남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 자사고 일반고 전환의 핵심 요인은 저는 섞임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벌의 자녀와 택시 운전사의 자녀가 한 학교에서 저는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자사고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고 특목고까지 전면 폐지하자는 조희연 교육감. 그런데 이 폐지는 문재인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핵심 공약입니다. 조 교육감이 총대를 메고 나섰지만 교육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두 자녀가 알고 보니까 모두 외고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논란이 일자 조희연 교육감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양반제 폐지는 양반 출신이 주장하는 게 설득력 있다. 뭔 소리예요 이게? 서민, 천민들만 양반제도 폐지를 주장하면 공감대가 적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낸 본인이 자녀 교육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양반이다라고 강조한 것. 이 발언을 두고 비난도 이렇습니다.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장관 18명 중 12명이 자녀를 자사고, 외고,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에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의 딸도 정작 외고를 졸업한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나 외고를 귀족학교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허은하 소장님, 네. 딸이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네, 학부모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지금 뭐 자사고 폐지에 이어서 이제 특목고까지 폐지하자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과 양반제 폐지는 양반이어야 한다라는 이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저 황당하고 이 조희연 교육감 자체가 좀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고 되게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에게 계급투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스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벌의 자녀와 택시기사, 계급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노동자이고 자본가인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자본가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엉뚱한 상상을 하게 하는지 그 첫 번째 관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가의 자녀의 아이는 공부를 늘 잘하고 택시기사의 자녀는 공부를 못합니까? 택시기사의 자녀 중에도 공부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고 가고 과고 네. 가는 분들 많다. 그렇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어떠한 프레임을 놓고 택시기사의 자녀는 공부를 못하고 이 사람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공부를 잘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학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혹시 강남에 있는 그 학원가를 저녁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원가 앞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있는지 강북하고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학원가 앞이. 그런데요. 일반적인 일반고에서도 그렇게 학원을 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학원을 가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또 자사고라든가 외고에 다니는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학원에 가는 학생이 있고 또 학원에 가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무엇든지 이미 다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은 왜 갖지 못하고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동그라니 아니면 X 이런 식의 관점으로 교육을 책임을 지시고 있다면 앞으로 정말 창의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우리 그 학부모 입장에서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발 정치인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하지 마세요. 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현장 가서 제발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는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아이들의 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작 조희연 교육감의 두 자녀가 모두 다 외고를 졸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비판이 있어요. 김용주 의원님. 네. 본인들은 본인들의 자녀 교육을 외고에서 잘 끝내놓고 나서 이제 없애는 거냐. 내로남불 비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양반만이 양반제를 폐지할 나는 양반이다.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간 거는 합법적인 거고 나는 가난했는데 우리 애가 잘하게 했어. 외고 간 케이스인데 저는 방법을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고를 갔으면 외고를 간 그 학과에 맞는
대학을 간다든지 혹은 자립형 사립고를 뭐 일방적으로 없애지 말고 진짜 자율의 자기 기준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가만 평가해 주면 되거든요. 그럼 저절로 능력이 없는 데는 말을 안 해도 없어질 거예요. 그걸 무리하게 일괄돼서 없앤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위헌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내고 더 좋은 교육. 그럼 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외국 유학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보니까 우리 애도 중국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특목고를 갔거나 국제학교를 간 학생들은 중국에 대학을 못 가게 해버리는 그렇게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정말 저거 뭐 외국 가는 학생들이 다 법대 가고 저기 의대 갔기 때문에 문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특목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외교관이 됐는가? 외교관이 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는 또 우리나라 과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대학이 그 수준을 못 받아주니까 과학고 나와서 서울공대 나온 사람은 말하자면 희생자, 패배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큰 틀에서 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왜 정말 그 교육부 전체 유은혜 장관은 다행히 좀 그런 부분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늘었습니다만은 일선 교육감이 말하자면 중등 교육에 대해서 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가치와 주장을 그냥 일반화하는지는 저는 좀 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가치관의 출발점 자체가 우리 김영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더 올바르게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방식으로 뭐가 좋을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엎어보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참사 났을 때 장하성 실장이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당신들 강남 살 필요 없어요 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맥락이에요. 교육 참사라고 불리는 이 시점에 내가 우리 애들 외고 보내봐서 아는데 당신네 아이들은 외고 보낼 필요 없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거는 나는 누리지만 다 함께 우리 국민들과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오히려 경험을 해봤으면 좋은 점은 어떻게 더 확대시키고 여기서 나왔던 안 좋은 점을 정책적으로 최소화할지가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지 네. 그걸로 없애는 거는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